여름을 화사하게 장식하는 꽃 중에 하나가 수국으로 여름꽃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수국 속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자생하는 70여 종이 속해 있으며 대부분이 1에서 3m 높이의 관목이지만 덩굴성인 것도 있다. 꽃이 아름다워 장미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꽃 중에 하나로 수많은 원예종이 개발되어 있다. 수국의 종류는 크게 마크로필라 수국, 나무 수국, 등 수국, 떡가립 수국, 미국 수국의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 마크로필라 수국 또는 큰잎 수국은 우리가 보통 수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산수국을 개량하여 만든 원예종이다. 큰 꽃머리와 다양한 색상으로 유명하다.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꽃을,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분홍색 꽃을 피운다.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받침이고 꽃받침 가운데 콩알만한 것이 꽃인데 암술이 퇴화되고 없는 무성화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분주나 삽목으로 번식한다. 원종인 산수국은 가장자리에는 무성화, 중앙부에는 작은 유성화가 피어 열매를 맺는다. 보통 둥글게 피는 모패드 수국과 납작하게 피어 중앙부에 중성화가 남아있고 가장자리에 합꽃이 있는 레이스캡 수국으로 나눈다.
나무 수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원산으로 꽃이 원추형인 것이 특징이다. 많은 품종이 원회형으로 개발되어 있다. 일본, 시베리아 등에 분포한다. 떡가립 수국은 미국이 원산지로 꽃은 흰색이며 잎이 떡갈나무를 닮았다. 일반 수국과 달리 나무의 볼륨에 비해서는 꽃이 적다. 가을에는 잎이 붉게 변한다. 미국 수국은 미국 동부가 원산으로 수국 중 내한성이 가장 좋다.